자, 이 시간에는 1963년 토끼띠 8월 달의 운세를 한번 봅시다. 아, 이달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마음이, 얼른 새롭게 내가 재탄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 그런데 이게 뭐고? 전, 돈이 문제가 되네. 돈 지출이 이번 달에는 많이 든다. 새로운 교재, 사교,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고 많이 다녀야 되는데 돈이 문제가 되네. 조금 재수에 손재수가 꼈네. 돈이 좀 나간다. 그러나 새로운 무언가 구상을 하는데 꼭 절실한 돈인데. 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운이, 무언가 마음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나고, 먹고 하면서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자, 우리 카드를 한번 봅시다. 카드는, 자, 어떤 말을 해 주실까? 이 카드는 어떤 말을 해 주시냐? 어디 보자. 요놈이 반짝반짝 얼굴을 비치네. 하하. 이거는 사자인데. 자, 이거는 죽을 사자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밥 숟갈을 놓을 수도 있다. 에이, 별로 안 좋네, 이게. 어찌됐든. 자, 그럼 다음에 저기는 또 무엇이냐. 아, 이거는 손오공이, 구름 위에서 재주를 피우는 예자, 우리가 예술 그러죠. 예술. 자, 그러면은, 무언가. 아, 칼인자입니다. 요것은 칼을 반짝반짝하게 간대는 얘기야. 자, 즉 뭐냐. 8월달 운세에는 어느 날 저녁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지금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손오공 같이 재주를 한번 부려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회생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요 칼인자는 칼을 숫돌에 반짝반짝 아주 가는 거야. 지금 뭐냐? 내를 위한 도야. 여기에 온 정신이 지금 가 있다. 그러니까, 아, 거기에, 뭐, 하셔야지. 마음이 그렇게 드는데 하셔야지.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칼을 가세요. 네.